우드 스테인 작업 하나 둘 셋. 지금 예로는 여기까지 다 지. 215mm로 하겠습니다. 1.5cm고요. 담기를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무 상판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이즈가 안 맞아서 얘를 절단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장비가 원형 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자를지 조금 난감한데,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직속이랑 그냥 수동 톱을 이용해서 절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이즈가 지금 나무 상판을 덮었을 경우에 지금 이 정도로 사이즈가 안 맞는데, 한 요 정도는 절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수동으로 절단했을 경우에 이쁘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절단한 면을 안쪽으로 넣고 깨끗한 면을 바깥쪽으로 빼서 그나마 뭐 그런 식으로 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직각자가 집에 있으면 좋은데요, 지금 요 정도로 커팅을 할 생각이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가 커팅을 할 생각인데, 이 직각자가 있으면 요 체크한 부분으로 이렇게 대놓고 반듯하게 이렇게 꿀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꿀 수가 있죠. 지금 예로는 여기까지 닿질 않으니까 몇 센치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정확하게, 자, 이거는 밀리미터 단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이 이제 100mm라고 치고, 115, 118, 그리고 선에서 안쪽 선 건지 바깥쪽 선 건지, 그게 선 두께도 1mm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도 안쪽 선, 바깥쪽 선 둘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안쪽 선으로 해서 118mm로 하겠습니다. 118mm. 그쪽에 와서 118mm, 118mm 안쪽 선 준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고요. 자, 얘가 직각자니까 이렇게 여기 제가 방금 체크한 부분 있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셔서 줄자를 이렇게 거꾸로 하시면 얘가 나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긴 자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면도 이렇게 꺼주시고요. 이게 집에서 절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톱밥도 많이 날릴 것 같고 가루도 많이 날릴 것 같아서 청소기를 이용해서 같이 병행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여기 위에 딱 올려서 작업을 하시면 이게 진동 때문에 아랫집에 소음이 좀 들릴 수 있으니까 이런 요가 매트 같은 거 깔고 작업을 하시고, 자,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걸 직속기를 켜서 이렇게 쭉 나갈 건데, 이게 뭐 자세도 그렇고 여기 고정할 만한 고정대도 없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삐뚤삐뚤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냥 이런 뭐 이런 실톱이나 이런 톱으로 하는 게 더 똑바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날이 너무 커가지고 요걸로는 아마 힘들 것 같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리고 또 제 거니까 그냥 제 맘대로 직속기로 그냥 편하게 커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절단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중간에 약간 정신을 놔버려 가지고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됐는데요, 직속기를 쓰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힘으로 밀려 나가서 계속 힘을 줘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톱밥 가루 때문에 안 보여 가지고 옆 방향으로 세 버려 가지고요. 그래도 이렇게 크게 절단을 해서 안쪽으로 숨길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약간 너무 삐뚤었게 돼 가지고 요 부분만 새로 조금 더 절단할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조그맣게 도려냈는데, 지금 보시면은 네, 요 정도로 간격 요 정도로 했고, 지금 한번 거기에 맞춰 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면 뭐 무난한 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툭 튀어나와 있던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죠. 자, 얼마 전에 진행했던 책꽂이 페인트 칠을 하고 나서 여기 상판이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 제가 이것도 흰색으로 옛날에 칠했었고 손잡이도 이렇게 바꿨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상판 이렇게 올려서 다른 가구들하고 좀 매치가 되도록. 그 다음에 상판을 주문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중문인데, 중문에 이렇게 책꽂이가 같이 딸려있는 옵션으로 옛날에 했었고요. 이게 찬진이가 요 위에 막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가 위험하니까 이렇게 테이프를 다 붙여놨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씩 떼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MDF로 작업한 것들은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런데 나무 같은 거를 좀 더 떼주면은 조금 더 덜 날카로우니까, 원래 사이즈보다 한 2, 3mm 정도 조금 더 볼륨 있게 상판을 여기다 덮어주시면은 여기 날카로운 것들을 좀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로가 될지 뭐 세로가 될지 아무튼 기준만 잡아주시면 되니까, 줄자를 원래보다 한 1mm 정도 더 크게 할 생각이니까 나무 절단을 그쪽에서 1mm, 2mm 단위로 다 맞춰서 절단을 해주니까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주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215mm로 하겠습니다. 215mm. 까먹을 것 같아서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세로 바짝 당겨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이 코너 보호대 때문에 더 튀어나와서 그렇지 실제로는 약간 안쪽이니까요. 좌우로 조금 볼륨 있게 생각해서 단위를 좀 쉽게 끊겠습니다. 지금 1350으로 하겠습니다. 1350. 이걸로 나중에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는 얇을수록 싸니까, 아까 제가 절단한 나무가 얘가 제법 두께가 있는 애인데 얘가 지금 3cm 짜리에요. 이게 약간 두껍긴 하죠? 책꽂이 거는 네, 1.5cm고요. 얘도 1.5cm. 두께 차이가 두 배가 나죠. 그래서 두께는 1.5cm 정도면은 이런 책꽂이 느낌이 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무 상판 주문은 손잡이.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손잡이.com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DIY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는 비슷한 문고리.com이라고 있는데요, 문고리.com도 손잡이.com이랑 비슷하게 DIY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둘 다 비슷하니까 어떤 걸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만은 저는 옛날부터 손잡이.com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재 보면은 이렇게 재단 가공 상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집성목들을 고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반제품들도 판매하고 있고 여러 가지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시고 충동구매로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한 영상 중에 이 나무들을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일단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일단 삼나무로 먼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12mm, 15mm, 18mm, 23mm, 30mm 이런 식으로 나오죠.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단가가 틀립니다. 이건 동그란 원형이고요. 일단 저는 1.5cm짜리 할 거니까 15mm를 먼저 선택하고요. 자, 폭이랑 길이가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30에서 1200 사이이고 30에서 2400 사이입니다. 일단 제가 구매하려고 하는 거는 215mm에 길이는 1350이고, 추가 가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뭐 라운드를 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거기서 가공을 해주는데요, 저는 일단은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담기를 누르시면 가격이 나옵니다. 지금 장바구니에 보면 저번에 구매했던 파포 800방짜리를 이렇게 구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백붓도 여기서 구매했습니다. 5호랑 8호를 주문을 하였고요. 아까 나무를 여러 가지를 한번 똑같은 사이즈로 주문을 해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삼나무가 일단 제일 싸니까 9,430원이 나왔고요. 아카시아 나무는 조금 더 싸네요. 8,770원이고, 나왕 집성목은 일단 18mm이긴 하지만 원래 나무 자체가 좀 비싼 나무라서 가격이 거의 두 배에 가까이 납니다. 나왕 집성목은 애초에 이렇게 색깔이 좀 들어가 있는 나무라서 물에도 좀 강한 편이고, 나왕 집성목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거고 목재가 병충해는 약하지만은 뒤틀림도 적고 가공도 쉽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목재입니다. 기본 나무가 이런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드 스테인 작업을 따로 안 하고 바니쉬 작업만 해도 이쁘게 사용이 가능한 나무이고요. 여기에 약하게 우드 스테인 작업까지 같이 해주면 나무가 훨씬 고급스럽고 이쁘게 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드 스테인은 올드 마스터 거를 저는 구매를 하였고 가격은 이렇게 37,000원 정도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죠. 색깔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예시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멋있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려면 엄청난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것들을 장바구니에 넣고 한 번에 구매를 하시면 여기가 이제 이런 부품들을 대행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택배가 한꺼번에 오진 않고요. 여기저기서 막 흩어져서 오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구매를 하면 택배 받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시트지 같은 것도 팔고 있고 공구, 전기 뭐 이런 것도 팔고 욕실 타일 이런 것도 팔고요. 여러 가지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드스테인을 바르기 전에 이렇게 모서리 진대는 사포로 좀 라운딩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먼지가 많이 나니까 창문 다 열고 청소기 틀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사포는 제가 지금 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얘가 지금 150짜리고요. 제일 거친 거고 그 다음 얘가 400짜리 그 다음에 이거는 800짜리 이거는 나중에 우드스테인 바르고 나서 바느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거고요. 지금 초벌 작업할 때는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네, 작업하기 편하게 이런 끼워서 쓰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150짜리부터 이렇게 윗면은 한번 이렇게 라운딩 처리를 했고요. 아래쪽도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먼지 때문에 에어컨에 집진기를 틀었어요. 제가 보관하면서 좀 엉망으로 보관을 해서 이쪽은 아랫면으로 쓸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도 되는데 이런 모서리들은 라운딩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걸로 이렇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400짜리로 한 번 더. 이 위쪽 하실 때는 나무 결대로 하시는 게 이런 스크래치 같은 게 좀 덜 나는 것 같아요.